예, 7월 달에 상당히 재밌게 우리가 러스트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러스트의 기초적인 부분들과 문법적인 부분들은 다 거의 녹화를 끝냈습니다. 완료했죠?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일종의 러스트 스파링이라고 해야 되나? 를 끝냈고, 이제 진짜 재밌는 건 이제 8월부터예요. 8월부터 진짜 재밌는 러스트 강좌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좌들을 언제 할 것인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요거 프로그래밍 러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 책은 이미 뭐 이거 몇 개는 수업을 진행했죠. 했고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1, 2, 3, ownership하고 reference하고 그리고 expression까지는 강의를 진행했죠. 7월 달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 7월 error handling부터 해서 create module 등등을 나머지들 한번 쭉 훑어가겠습니다. 왜냐니까 복습하는 삼아 이미 이걸 이 주제들은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미 다 한번 공부를 했던 주제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새로운 책으로 다른 책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이 첫 주에, 그러니까 8월 첫 주에 할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러스트. 이걸 먼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1, 8월 첫 주입니다. 첫 주는 이걸 하고, 두 번째 주는 이걸 하려고 해요. Hands on Functional Programming in Rust 해서 이책 내용을 좀 봤는데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재미있게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많고,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한 그런 주제들, 하드웨어와 관련된 주제들도 많고 해서 Functional Programming 기법을 이제 Rust 언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서 8월 둘째 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2-2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는 요 책, Hands on Functional Programming in Rust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죠. 8월 셋째 주에서는 또 다른 걸할 거예요. 이거는 Hands on Concurrency in Rust에서 Concurrency를 우리가 짤막하게 공부를 좀 했었는데 짤막하겠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다음번 주제로 했습니다. 셋째 주입니다. 주는 Hands on Concurrency with Rust 하고, 그리고 넷째 주, 대망의 웹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웹 어셈블리 with Rust.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시면 나중에 그러니까 웹 프레임워크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 뭐 유라든가 뭐 토키오라든가 이런 웹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재미있게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같이 공부하는데 여기 기초 토대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웹 어셈블리 주제입니다. 이것을 넷째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책을 좀 봤는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with Rust 이것을 가능하면 요 짬짬이 중간중간이 해서 이것도 이 책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책요 5권이에요. 그중에서 요거는 이미 거의 절반 정도는 했고 나머지 책들을 8월 달에 다 마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좀 하려고 해요. 9월 달까지 아마 연속될 겁니다. 이왕이면 8월 말까지 끝냈으면 싶었는데 아마도 9월 달까지 해서 첫 번째는 머신러닝 텐스플로우였죠? 텐스플로우 요첫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주. 그리고 둘째 주까지만 일단 계획을 세웠어요. 셋째 주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둘째 주는 여러분 혹시 무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브가 뭐냐니까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러스트 기반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이고 그리고 이 크립토 커런시를 제어하는 어떤 언어 새로운 언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무브입니다. 이 무브라고 하는 언어 자체도 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스트와 무브의 관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의 슈프셋이에요. 무브가. 그래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에서 블록체인적인 그런 기법들만 따로 뽑아서 특징을 강화시켜서 블록체인용 언어 블록체인 랭귀지 로서 무브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이걸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둘째 주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고 하는지 그거예요. 그리고 셋째 주는 아마도 요거까지 하고 셋째 주쯤 돼서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연속적으로 해서 머신러닝, 텐스플로우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텐스플로우를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텐스플로우 됩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8월달에는 러스트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강의를 녹화할 거고 9월달에는 텐스플로우 같은 머신러닝과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특히 페이스북의 크립토커런시에 얘들 스마트코인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들은 스마트코인의 어떤 사용하기 위한 블록체인용 언어로서 무브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